자, 저희 종목 진단 한 가지만 더 빠르게 살펴볼게요. 네. 신성ENG 살펴볼게요. 조정화 님이 남겨주신 종목이고요. 2210원 매수가고 비중 10% 가지고 계시죠. 오늘 2085원에 거래를 마치면서 살짝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 추가 매수를 해서 수익을 볼수 있을지 궁금하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네, 추가 매수 하시면 수익 볼수볼수 있을 것 있어요? 같고요.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따라가셔서 사셨어요? 차트 좀 보시죠. 21선에서 사신 것 같아요. 2200원이니까. 태양광 이제 뭐 대장주는 OCI 엔드네이처 뭐 하나 솔루션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네. 재생에너지는 길게 끌고 가시면 무조건 성공입니다. 길게 가져가면. 재생에너지 비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네, 이제 시간 내의 문제죠. 근데 소형주 쪽에서는 이야기를 좀 다르게 하고 싶은데요. 이제 신성 ENG가 있고, 뭐, SDN, S에너지 등등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1분기 실적이 흑자로 늘어난 기업. 전년 동기 기준, 분기 기준 늘어난 기업. 신성 ENG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다른 데는 다 상태가 안 좋습니다. SDN 주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한 번도 우상향 된 적이 없어요. S에너지 모습이고요. 2,000원대 이것도 주가 한 번도 우상향 된 적이 없죠. 7,400원에서 지금 2,000원대까지 떨어졌으니까. 신성 ENG만 주가가 1,400원에서 2,400원까지 올라갔어요. 이제 여기에 이유가 실적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신성 ENG 실적을 보시게 되면, 그래서 증권사에서 소형주인데도 이제 목표 주가를 내놨어요. 올해 실적이 작년에 420억, 올해 402억. 두 배가 일단 210억에 대해 두 배가 올라가는 쪽이고, 내년도 620억이거든요. 2025년대는 매출액이 조 단위 클럽에 가입한다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1분기도 전년 동기 기준으로 확실히 늘었고요. 그러니까 올해 신성 ENG는 이거에 대한 이제 프리미엄을 받아야 될것 같은데, 밸류에이션 쪽으로는 크게 메리트는 없습니다. 12배, 13배니까. 그런데 다른 타 종목에 비춰봤을 때, 수급과 매기 왔을 때 신성이 가장 먼저 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좀 하시는 게 기대 수익률 부분에서 높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2,000원 단, 뭐 1,900원 단, 여기서 사셨어야 되는데, 네. 좀 높은 단에서 따라가시다 보니까 주가 눌릴 때 불편할 수밖에 없죠. 혹시나 밀리면 추가 매수 제가 봤을 때는 5% 정도 더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올해 상단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상단 평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올해 상단은 한 2,600원, 2,7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오버슈팅으로 가면 한 2,800원 정도. 이제 태양광까지 수급이 온다고 쳤을 때. 충분히 주가 내용이 실적이라 이런 거 봤을 땐, 2,800원, 900원 가져야 되는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유동성이 좀 더 풍부해지면 이제 3,000원 단 정도까지 네. 가져야 되고요. 그래서 추가 매수 5%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2,000원 정도까지 내려오게 되면 최종 매도 목표가는 2,800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매 가능 수익 고고입니다. 네. 5% 정도 더 담으시고 올해 2,800원 정도까지 한번 목표가로 수익 챙기겠습니다.